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P 프로북 4510S 랩탑 PC의 해체 작업을 통해서 메모리 저장 장치 CMOS 클리어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에 대한 기본 사양입니다. 인텔 코어 2 듀오 T7570 GPU가 쓰였고요. 기본 클럭은 2.2 기가헤르츠입니다. 칩셋은 모바일 인텔 PM45가 쓰였고요. 램은 3GB DDR2 SRAM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장치는 250GB SATA2 하드 7200RPM 하드가 쓰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바닥면입니다. 노트북 해체를 위해서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배터리가 장착된 자리에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노트북 뒷면 이미지입니다. 노트북 왼쪽 면에 있는 IO 포트들입니다. 노트북 오른쪽 면에 있는 IO 포트들입니다. 노트북의 전면 이미지입니다. 얇은 도구를 이용해서 센터 컨트롤 커버를 본체로부터 분리합니다. 키보드 쪽에서도 센터 컨트롤 커버를 천천히 분리합니다. 센터 컨트롤 커버를 분리한 상태입니다. 키보드를 분리하기 위해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도구를 이용하여 키보드를 본체로부터 분리합니다. 키보드를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분리합니다. 키보드를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분리합니다. 마찬가지로 키보드를 본체로부터 분리한 상태입니다. 메인보드로부터 키보드 케이블을 제거합니다. 키보드를 본체로부터 제거한 후 팜레스 커버를 분리하기 위해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팜레스 커버를 본체로부터 분리합니다. 팜레스 커버를 분리한 상태입니다. 터치패드 모듈입니다. 두 개의 램이 소켓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면 되겠습니다. 250GB SATA2 하드입니다. 스크류를 제거하고 저장 장치의 업그레이드를 저장치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인텔 5100 와이파이 WLAN 카드입니다. 다음은 CMOS 클리어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MOS 배터리입니다. 빼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해체합니다. CMOS 배터리 분리를 위해 6 로브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커버를 제거하니 CMOS 배터리 교체및 초기화 작업이 용이합니다. CMOS 배터리를 소켓으로부터 분리합니다. 금속 도구를 이용해서 CMOS 배터리 소켓의 플러스 마이너스 상자를 약 5초간 단락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CMOS 정보가 초기화 됩니다. 이상으로 HP 프로북 4510S 노트북의 해체를 통한 램, 하드 및 CMOS 클리어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